무더위도 날려버릴 시원한 가창력의 소유자 EXID 리더 솔진님입니다. 2006년 R&B 그룹 2NB로 데뷔한 솔진님은 여자 플라이 투 더 스카이를 꿈꿨습니다. 야망있게 냈던 23장의 앨범 아쉽게도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죠. 거의 그냥 흔히 말하는 듣보자. 하지만 EXID로 재데뷔해서 2014년 위아래로 전무후무한 역주행 신화를 쓰며 차트를 씹어먹었습니다. 설날 때 네. 방송 이제 공중파 3사에 동시에 나왔어요. 그 이후로 사람들이 야 너 설에 장난 아니더라 이러면서 설지 아니냐 설지가 아니라 그 이후 아예 핫핑크 등 눈코 뜰 새 없이 활동하던 어느 날 2016년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 자주 보였던 솔진님 무지하게 바빴거든요. 팬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그러던 중 한 달 뒤 보도된 솔진님의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확진 소식. 말이 좀 어려운데요. 과도한 갑상선 호르몬 분비로 몸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되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심박수가 늘고 땀이 많이 나고 아무리 먹어도 체중이 줄어드는 그런 증상을 보이죠. 최근엔 배우 김유정님이 이제 같은 병을 앓았다고 전해졌죠. 이 때문에 촬영하던 드라마도 잠시 촬영 중단이 된 바 있습니다. 결국 솔진님은 활동을 중단하고 EXID는 4인 체제로 활동하게 됩니다. 기약 없는 투병 생활에 팬들과 멤버들은 솔진님의 빈자리를 그리워했는데요. 활동 중지 약 1년이 됐을 무렵 솔진님은 모두의 눈물을 쏙 빼며 근황을 알려왔습니다. 멤버들도 모르게 EXID 콘서트에 깜짝 등장을 한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서프라이즈에 팬들과 멤버들 모두 눈물바다였다고 합니다. 역시 EXID는 다섯 명일 때가 제일 멋집니다. 아 이제 완전 좋아요. 그리고 드디어 2018년 11월 21일 타이틀곡 I Love You로 무려 2년 5개월 만에 완전체로 컴백. 그 어렵다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완치 판정 소식까지 너무 잘됐다. 솔진님이 다 해냈습니다. 아 장하다 장해. 가족들이랑 뭐 주변 사람들과 팬분들을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도 솔진님 노래 오래오래 듣고 싶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이겨내고 건강한 몸으로 우리 곁에 돌아온 솔진님이 아프지 마요 병을 이겨낸 아이돌 3위였습니다. We are K-pop Mnet.